교육부 장관.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헌법에는 보면은 우리나라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헌법상의 조항으로 봐서는 현재도 한국인이지만 거기를 탈출해서 나오는 경우는 특별히 한국적을 다시 공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상의 네, 조항이에요. 헌법상의 조항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게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재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선원 두 사람을 북한에 대해서 국가라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 인도 조약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난민법도 적용도 되지도 않고 그런 마당에 이 두 명을 이렇게 송환을 했다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보안법까지 위반하는 그런 것까지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규정도 있지만은 또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 교류협력의 대상은 민간끼리 교류를 하고 이런 그 민간 베이스에 일어난 일들을 그 우리가 의율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 체제에 들어가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북한 체제를 탈출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도달해서 우리나라 지금 상륙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여기 보면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일단 귀순 의향서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신문할 때도 뭐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곳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한국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었고 만일에 그런 그 자신의 그 인신 구속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다른 그 헌법상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감안한 상황에서라면 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혐의를 아예 특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좀 붙였습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 그 다음에 귀순과 관련 진술과 행동 일관성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그 이런 그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는 탈출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그런 안전 조치 어떤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절차를 왜 밝게 안 해줬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서 너는 이게 체포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기 방할 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이게 그 사실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왜냐하면 김책항을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그 우리 그 NLL을 넘어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귀순 의사 거기서 분명히 저 추정이 되는 것이고 또 와서 그 전향서를 지금 썼다면서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처음에 김책항으로 들어갈 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한 말을 가지고 의사가 불분명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게 생각 안 되죠. NLL 넘어올 때의 과정도 그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많은 보장되었던 법적 절차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도 한국 정부의 조치는 법과 인권 조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만일에 북한 선원들의 살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 그 체포해서 한국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 아까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북한 체제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떠한 일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는 그런 아주 극행의 죄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북한으로 가면은 그거는 뭐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아직 확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요 뭐 저도 이 오늘 통일부 그 보고 자료에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무슨 이게 흉악 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 내용이 가려져야 될 거를 이거 단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2, 3일, 3, 4일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확정적으로 간주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거의 그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살인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합동신문을 하는 이유가 일종의 그 조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사실 자,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22살, 23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성년에 다다르긴 하지만은 그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낮고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조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아마 어떤 상태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할 때 두 사람은 그 눈을 안대로 가리고 그 손을 포박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아마 그런 상태에 조사를 했을 텐데 무슨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과정에서도 인권 유린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뭐가 아닙니까? 장관은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납포 그날 우리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거 보고를 했었죠? 예. 그때 모르는 것 같았는데 언제 알게 됐어요? 아닙니다. 이 사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11월 5일 날 뭐 11월 2일 날 납포했을 때부터 알았고요. 11월 5일 날 통지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라면 장관이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저희들이라면 쓰지 말고. 장관은 언제 알았습니까? 11월 2일 날 납포를 하면은 상황 전파가 됩니다. 저도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럼 그날 송환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 JSA 그 중령이 그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는 그 문자를 보고 우리가 저 장관이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던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11월 5일 날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통지문을 보낼 때는 통일부가 조치를 취하지만은 국정원이나 또는 안보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장관 의견 냈습니까? 그 사람들 송환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이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고. 네, 알게 된 거는 그때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계속 긴박하게 돌아갔을 거고 그 사실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무장관으로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의견 내셨어요? 네, 11월 5일 날 통지문은 네. 옆에 계시는 연락사무소장 명의로 북측 연락사무소장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네. 당연히 뭐 저희들이 다 상의를 했고 장관이 의견을 냈다니까요 지금. 예, 장관께서 의견을 네, 당연히 저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통지문 내용 자체가 예, 이런 사람들을 네. 그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본인이 구두로 했습니까? 전화로 통보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서면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서면이 남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통지문 만천에 공개해야지 이제는. 남북 통지문을 지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남북 통지문을 공개한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한 경우가 없다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데. 제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를 하세요. 그래서 11월 6일 날 북한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그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통지문을 저 장관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 통지문을 우리 그 국회에 제출해 주기를 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예,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